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많죠. 특별히 우리같이 이렇게 타국에 와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풀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고 또 외로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삶, 상당히 무거운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었나 싶으면 또 다시 다른 문제가 또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삶이 더 편해지고 또 더 쉬워지고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만 삶의 주름살이 사실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뭐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전쟁터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샌디에고 이 지역은 무슨 천재 지변이 심하게 오는 지역도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도 있고 평화도 누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풍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뭔가 쫓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뭔가 나를 어디론가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우리 모습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갖기가 참 어렵죠. 어른들은 웃음을 잃고 사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 정말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웃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보면 까르르 하고 웃고, 때로는 짓궂은 짓을 하지만 또 까르르 웃고, 어른들도 함께 웃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나 이런 시골, 한국의 섬이나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고 노인들만 계세요. 그래서 노인들만 사는 동네에 이렇게 젊은 사람하고 아이들이 오면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의 웃는 모습, 그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만 봐도 기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웃는 모습은 어디나 심지어 전쟁이 계속되는 그런 나라에도 어린아이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그 오래전에 시리아 전쟁,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은 다소 이렇게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전쟁 중에 있는 그 사진들을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집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대부분의 집들은 뭐 담이 무너졌든 뭐 천장이 무너졌든 그리고 집 앞에 다 무너진 게 다 있고 그 앞에는 자동차 망가진 것도 그냥 있는데 아이들이 그 망가진 집 앞에서 망가진 자동차를 놀이터 삼아서 너무 재미있게 웃고 놀고 있는 사진. 어른들은 안 보여요. 어른들 어디 갔을까요? 숨어있죠. 언제 초원에 나갈지 모르니까 어른들은 두렵습니다. 무서워합니다. 근데 애들은 아무리 현장돼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웃을 수가 있는 게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전쟁터는 죽음이 가득 차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 어른들은 다 숨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그 자라면서 보세요. 여러분들 벌써 10대 들어가면 애들 때문에 얼마나 걱정합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꼼당해
이제 꿈당에 요즘 4학년서부터 벌써 10대가 다 시작되니까 걔들은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막 소용돌이 치는 시간 속에 들어가죠. 아 그래도 웃습니다. 10대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20대도 그래도 조금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이 되고 그렇죠? 40이 되고 더 지나가 보세요. 점점 이제는 웃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기뻐하며 산다는 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성도이지만 기쁨보다는 낙심하고 또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마음을 갖고 한 번을 짧은 본문이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요, 기쁨은 감정적인 것입니다. 우리 감정의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기쁠 거야. 그러나 기뻐하지 할 수 없죠. 또는 세상 사람들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좀 낙관적으로 살면 좋잖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마음을 먹으면 기뻐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혹은 아 현실에 있는 어려움 많습니다. 그럼 피하는 거예요. 왜 피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질까요?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은 이런 방식으로 기쁨이 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한번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바울이 같은 말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하고 싶은 게 그 말하고 싶은 게 너무나 간절한 것이 있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7년 작년에 우리가 여기 붙여놨던 말씀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시작은 항상 기뻐하라. 기억하십니까? 올해는 무엇이 붙여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보시는 대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 곳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서, 빌립보서에서도 자주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성경은요, 수없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이 또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에도 신약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와 기뻐하시오라는 그 두 가지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두려움이 있더라도 좀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삶. 예, 우리가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 어떻게? 그것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 그거 주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요, 진짜 기쁨,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이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기쁨,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뭐 잘 될 때, 잘 될 때, 그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없었을 때.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기쁨 말고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요 상황하고 상관없는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와 있으면 기뻐질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일어난 일들을 쭉 보시면 예수님 별로 기뻐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주님은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통과해야 됐던 것은 십자가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사망의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부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잘 압니다. 잘 알죠?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부어지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쁨, 이 예수님의 기쁨이 처음부터 기쁨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다 기쁘다. 복음서에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기쁨은 처음에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수치를 통과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바로 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질고와 상처와 아픔을 통과하시고 나서서 그 기쁨의 선물을 예수님도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바로 그 기쁨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많은 무거운 짐이 있고 힘든 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왜 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이 고비를 건너가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연약함에 또 힘든 상처에 고통을 통과해야 될까? 그것이 해석이 되지 않고서는, 그것이 나에게 해석이 되지 않고서는 기쁨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이 모든 상처는요,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태생부터, 우리의 이 땅의 시작서부터 그렇게 시작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깊은 죄가 깨달아지고 나의 무거운 짐이 해석이 되면 그때 기쁨이 와요. 그때 감사가 와요. 해석이 돼야 돼요. 이 무거운 짐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깊은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그것이 해석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싶어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기뻐할 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해석만 되면, 내 아픔이 해석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부어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맨 첫 단어가 뭐예요? 마지막으로예요. 마지막으로. 물론 빌립보서가 3장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장 또 4장까지 있어요. 왜 마지막이라고 할까요? 물론 앞에
앞서 말씀하셨던 거, 1장, 2장에 있었던 거를 다 마무리하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거 1장, 2장에 있는 거 혹시 잊어버려도 좋다. 다 잊어버려도 좋아. 근데 내가 꼭 부탁한다. 이것만 기억해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성경 읽도하시면 읽으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요 말씀만은 꼭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꼭 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진실로. 어떨 땐 두 번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진리고 다 중요하고 한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만 꼭 붙잡아라. 이것만은 정말 이들을 믿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으로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봉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손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손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안 보이고 가능한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안 보여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소망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성취될 것을 우리가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사람 중에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든 다 뭐 무슨 기쁨이든 엄청난 기쁨이고 엄청난 복이 있겠지만 진짜고 참된 기쁨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모시고 살다가 주님 안에 살다가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축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만은 이 예수님 안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많이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습관적인 어법입니다.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랬어요. 바울 자신도 참으로 주 안에서 살아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누렸던 것 다 버렸습니다. 다 내버렸습니다. 그가 옛사람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랑 다 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옛사람으로서 붙잡고 싶은 거 있어요. 내가 예수 믿지만 이거는 꼭 붙잡고 싶어.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 그러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방식, 육신에 속한 욕심의 생각들, 또 남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생각들, 원수 맺은 것들, 세상 쾌락을 따르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지만 그런 것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바울이랬던 거죠. 이것은 기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 바울이 바보입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 그 고난,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십자가를 지는 짐이 온 인류, 지금 살고 있는 70억의 인구뿐만이겠습니까?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아니 온 수많은 인류의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엄청난 짐을 지시고 어떻게 그걸 다 받아들이시고 죽으실 수 있었겠어요? 그 뒤에 약속된 하나님 아버지하고 상의했던 그 바라보고 있었던 영원한 기쁨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영원한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세상의 기쁨이 나를 흔드는 것, 아니면 세상의 슬픔과 아픔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이 떠나고 무거운 짐이 나도 모르게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요즘은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셔서 성경에 개 키우지 말라는 얘기가 없지만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물론 그런 뜻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개 키울 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라고 하는데 도대체 기뻐하면서 사는데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주저로 기뻐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무방비 상태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 개인이나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력들을 여기 지금 퇴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래도 거룩한 사도인데 좀 말이 거칠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거친 말을 하고 있는, 요즘 같으면 마지막 상스러운 소리입니다. 개, 악을 행하는 사람, 거짓 팔려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왜 물어뜯고, 그죠? 망가뜨리고, 망가뜨리고 흐트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여러 군데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러 군데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여러 교회 가운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대상들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구약성경을 믿었죠. 뭐 모세오경이라든지 구약성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할례입니다.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하고 맺었던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할례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의 뜻, 언약의 뜻은 다 사라져버리고 남은 건 껍질만 남았어요. 껍질. 할례의 본질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반드시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백성들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에, 그 약속이 결국은 어떻게 성취될까요? 그 약속이 성취된 그 궁극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어디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들은 자기들이 붙잡고 있었던 할례 그 자체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입니다. 특권의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은 다 없이는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개처럼 여겼습니다. 할례는 소중함을 여겼지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는 훈장처럼 된 거예요. 훈장. 그러면서 교회 들어왔습니다. 살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만으로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할례는 받아야 된다는데 거짓 교사들이 결국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입니다. 이익 때문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자기 이익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할례도 이용하는 게 다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무시했잖아요. 결국 그들은 그들이야말로 유대인들이야말로 할례를 주장한 유대인들이야말로 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거짓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아무것도 더할 게 없어요. 거기서 뭘 빼도 안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는 물론 이런 할례 뭐 우리한테 할례 받으러 가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복음을 살짝 바꿔요. 바꾸고 말고 이거야. 자기들만 참된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자기들만 참된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거짓 교사입니다. 특권의식, 나만 특별한 것.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누려야 될 그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 듣고 있다면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한번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길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조금씩 어떨 때는 뭐 두 절, 세 절만 갖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조금 설교가 교리적이기도 하고 좀 어렵게 돼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때로는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방대한 내용입니까?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죠.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이렇게 알면서 다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한 작은 곳, 한 구절에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핵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왜 바닷가에 모래, 작은 모래 있죠? 원래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작은 모래는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엄청난 바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서지고 해서 그 모래 된 거예요. 그 모래 하나 보면 원래 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전체를 다 알 수 없어요. 분명히 그 안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있더라도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한 절을 읽더라도 아니 세 절을 읽더라도 그래 이 안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 그것은 바로 성경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무슨 말씀 하고 계실 때가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책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이 3절에 보면은 이제 앞에 2절에는 외형적인 할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그 할례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이 3절은 참된 할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대체 참된 할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진정한 할례는 무엇일까요?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할례는 몸의 한 부분에 그 상처를 약간 내는 손으로 한 할례인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한 할례인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그대로 여러분이 다 세례받지 않으셨어요. 그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것,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은 그 할례를 우리가 받은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저 머리에 물방울 몇 방울 떨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그 십자가의 역사가 믿어지고 그 십자가에 내 생명을 의탁했다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참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렇죠? 풀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 이 안타까운 짐, 그 줄 풀 수 있는 그 해석의 시작이 되는, 씨앗이 되는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 진심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 죄를 용서받아. 참된 죄 용서가 받아지면요, 그때 기뻐지는 거예요. 짐이 어떻게 벗어져요? 내 고난이 어떻게 벗어집니까? 내 무거운 짐이 어떻게 벗어집니까? 누가 그 짐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 앞에서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서 무거운 짐이 사라져. 그냥 사라져버려. 아니, 짐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무것도 안 풀린 것 같은데 능력도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본문 3절을 우리가 나누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시작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라고. 그러니까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섬긴다는 것은 봉사한다는 뜻이죠.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뭐 구제하고 이런 게 섬기는 거죠. 그러나 이 섬긴다는 언어에 들어있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 예배라는 말이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서비스. 그렇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티오안에 가서 일일 선교하고 가면 거기 가서도 그 사람들한테 우리 예배가 몇 시에 있어요? 서비스요. 세르비시오가 몇 시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세르비시오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진정으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예배 드리고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런 일이 안 됐습니다. 구약에서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제는 모든 죄악이 씻겨져 나감을 경험하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성령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시죠. 그래요. 그러나 예배는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감상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찬양할 때 아 오늘 찬양 잘하는 찬양팀들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됐잖아요. 새 사람에 대한 내면을 가지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내 안에 들어있던 죄들이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었던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자리에 오면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난 그동안 다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막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고 고백을 하고 통회를 하게 되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흐르고 왜 흘러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말씀할 때 그렇지 내 안에 있었던 내 이 무거운 짐이 그냥 지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내 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문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예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그 달려셨던 주님, 사망을 이기셨던 주님, 부활하셨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면 기쁨이 나도 모르는 기쁨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대부분 내 자랑입니다. 내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외모를 드러내거나 지혜를 드러내거나 성공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거나 어찌하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렇게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렇게 간다면요, 그건 이전에 나왔던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개들,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들. 할례를 수행하는 거짓 가르치는 교사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지위입니다. 그것은 끝이 안 납니다. 끝없이 추구하고 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러면서 나의 고난이 해석이 되고 나의 삶이 해석이 되고 아픔이 해석될 때에 성령님께 성령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여기 3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있어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으면 또 그 자랑한 것을 얼마나 우리가 가지려고 애쓰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과 육체 세상을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건 사실은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것,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본성하고 거슬리기 때문에, 우리 본성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써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보십시오. 여기 있는 것처럼 고린도서 6장 10절에 있는 시작에 한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아요. 아니 근심하는 자죠. 근심하는 자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입니다. 그러나 이 아픔이, 이 무거움이, 이 슬픔이, 이 외로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통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놀랍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해석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애는 쓰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이 당하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해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바닥에 있는 우리의 죄의 모든 쓴뿌리가 다 솟아지게 솟아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흐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